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7일 일요일 손상대 준PD의 3060 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방송 잘 안 다뤘더라도 저희들은 운명적으로 해야 될 이 코로나 백신 문제. 저는 뭐 우리 방송에서 이걸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남의 일 같지만 오늘은 나의 일, 우리 집안의 일이 될 수 있다는데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것보다는 이 정권이 사망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불안감을 심어주는 이런 걸 좀 해소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백신을 맞지 마셔라, 뭐 백신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서 저희가 지금까지 백신과 관련돼서 계속 방송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자, 어제까지 백신 사망자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에 뭐 사망했다고 신고된 의심 사례가, 의심 사례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건당국은요. 그래.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7차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8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후에 사망 의심으로 사례가 되는 게 지금 총 8건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마 시청자분들, 이거 손상희TV 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사망자분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방송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좀 느끼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백신 사망자 보도와 관련돼서 계속 내용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당국이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언론이 그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제 뭐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줄어들어요. 보도량이 줄어드는. 그렇죠. 그다음에 내용도 좀 줄어들고요.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가 보시는 게 첫 사망자가 나왔을 당시입니다. 보시면 되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뭐 2시 30분에 아스트라 백신을 접종한 뒤에 뭐 다음내 10시 반에 뭐 고열과 전신 통증 이상이 있었어. 뭐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뭐 또 악화돼서 폐혈증과 폐렴 증상이 지속되다가 오전 10시쯤에 숨지셨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몇 시에 백신을 접종을 했고 몇 시에 이상 반응을 보였고 또 호전이 됐다가 또 어떻게 돼서 사망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3월 3일에 이제 고양과 평택의 요양병원 환자 두 분이 사망했을 당시의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 사망자 3명이 늘어납니다. 자, 이 3명에 관해서 보도가 어떻게 나오냐? 자, 보십시오. 요양병원 입원 환자 A씨 3월 2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후에 41시간 경과된 다음 몇 시에 사망했다. 또 몇 시에 접종하고 몇 시에 사망했다. 몇 시에 접종하고 몇 시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보도를 보시면 어떤 이상 반응을 보였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틀째에는 되게 그냥 몇 시에 맞았다. 몇 시에 그냥 사망하셨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또 다음 날입니다. 자, 3월 5일 날도 사망자가 두 분이 발생하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또 어떻게 나오느냐 보십시오. 더 짧아지네요. 네. 몇 시에 맞았고 몇 시간 뒤에 돌아가셨다. 몇 시에 맞았고 몇 시간 경과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단순 기저질환만 딱 개입이 돼. 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증상이 받았고 어떤 사유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오늘 제가 한 분이 더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도가 어떻게 되냐면 보십시오. 한 명 늘어났다. 없어요. 없어요. 무슨 백신을 맞았다도 없어요, 이제는. 그렇지. 그냥 늘어났다. 한 명 늘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3월 3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3월 7일 오늘이죠.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때까지 언론의 양상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첫째 날은 무슨 백신을 맞았고 어떤 증상을 보이셨고 어떤 것 때문에 사망을 하셨는지 사유가 나왔는데 둘째 날에는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몇 시에 사망까지 나와요. 셋째 날에 보신 것처럼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밖에 안 나오고 오늘은 뭐 맞았는지도 안 나와요. 한 명 죽었다. 그렇죠? 네, 그냥 의심 사례가 한 명 됐다. 뭐 맞았는지도 안 나와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못 찾는 건지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못 찾아서 이렇게 찾고 있구나, 궁금하구나 라는 거를 제 탓이길 바랍니다. 제발 저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그거예요. 이걸 저만 궁금할까요? 과연 그 사망 의심 사례로 되신 분이 어떤 백신을 맞으셨고 또는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셨는지 또는 어떠한 증상 때문에 사망을 하셨는지 과연 저만 궁금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 우리 이건 아마 보기에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신문 기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쓸 수도 있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졌을 때는 굳이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되지만 또 이거 국민적 계몽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적각 병원을 가라 뭐 이런 차원에서는 상식에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알리지 말아야 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 출신이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은 기자들이 글을 쓸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게 유가 원칙에 맞췄어요. 되게 구체적으로. 그래야지만 기사가 나오잖아요. 기본이 유가 그러니까요. 원칙이니까. 지금 이 보도를 보면은 과거 보도에는 사망자만 하더라도 이 사망자, 이 사망 사례 나온 것만 가지고도 하나의 신문, 아니 보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망자가 한 켠에 있고 그리고 이상 반응이 한 켠에 있고 몇 명이 맞았는지 그냥 총 집결이 돼 있습니다. 보도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 계몽이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잖아요. 네. 국민의 알 권리. 분명 이 정권 얘기했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겠다고. 그래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뭐 이 백신이 문제가 있다. 아니 뭐가 뭐 진짜 크게 뭐 일어날 것이다. 백신을 맞지 마셔라. 이게 아니라 이게 절대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망 의심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분이 뭐를 맞으셨냐. 더 나아가서 이분이 도대체 그동안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셨냐. 또는 연령이 몇 세시냐. 더 나아가서 이분이 어떤 사유로 사망을 하셨냐. 이걸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나도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그분이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셨네? 나 좀 조심해야겠다. 또는 이분이 연령대가 이러시네? 좀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이 보건당국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땐 제가 못 찾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뭔가가 계속 정보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 일일이 뭐 따지면 그 언론사에서 이제 뭐 해야 되겠지만 이제 요 부연 설명 좀 드리면 그냥 모든 사망자를 기저질환 때문이다 이렇게 그때 보면 국민들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안심을 못합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방역당국에서 해야 될 문제가 전문가를 대동해서 이 사람이 원래 이러이러한 A, B, C, D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데 백신의 부작용은 다 있는 거니까 백신 부작용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이 기저질환에 조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걸 해줘야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서 유심히 살펴본다든가 뭐 이런 게 될 텐데 그냥 사망사고를 하면 다 기저질환으로 죽 이렇게 끝내버리면 누가 겁이 나서 맡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기저질환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보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정보를 알아야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선택이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자기 생명이고. 그럼 최소한 내 생명과 내 목숨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권을 가져야죠. 책임도 그래야지 내가 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정보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 국민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이 백신과 관련돼서 또 제가 되게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저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번에 문재인이 이거 보도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청와대가 밝힌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이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랬어요. 자, 그럼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언제 맞을지, 어떤 백신을 맞을지 결정이 안 됐는데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발표를 한 게 언제냐면 3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사망자가 발생한 지 2일 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 사망자, 두 번째 사망자 발생한 때, 그러니까 이틀째죠. 이틀째에 청와대가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아니라 그랬어요. 언론들이 4, 5월 달에 문재인이가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지 않을까라는 언론 보도를 한 겁니다. 당시에는 분명히 청와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루 만에 갑자기 이거를 접종하겠다 그래요. 이게 지금 사진이 똑같아서 똑같은 기자처럼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판이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말이 뒤집어진 거죠. 그렇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는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지 화이자를 맞을지 그걸 안 밝혔고 언제 맞을지도 안 밝혔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밝혀야 되냐? 백신 추진단에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백신 추진단 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뭐 이 정권 말로는. 자, 그런데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맞을지 언제 맞을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6월에 G7 정상회담을 해요. G7 정상회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G7 정상회담을 한다고가 언제가 발표가 됐냐면 제가 보여드립니다. 보십시오. 영국에서 G7 정상회 의장국입니다, 이번에. 거기서 G7 문재인 초청했다라고 올해 1월 17일날 왔어요. 공식 발표한 거죠. 네, 공식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어떻게까지 나왔었냐면 이거 공식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 총리실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G7 정상회의를 오는 6월 11일부터 사흘간 남서쪽 코넬 지방의 카비스만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됐다고 발표하며 한국, 호주, 인도 세 나라를 게스트 국가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비대면 방식이 아니라 정상들이 직접 와서 대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뭘까요? 1월 17일 날 G7을 초청을 받았고 당시에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한다고 발표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 1월 17일 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각국 정상회담을 만납니다. 1월 달 뭡니까? 각국에서 백신 접종 한참 하고 있었대요. 우리만 못하고 있었대요. 그렇지. 우리만 못하고 있었대요. 심지어 미국은 2차 접종까지 끝난 사람도 있어요. 우리만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17일에 공식 초청 받았죠. 비대면이라 대면으로 한다고 그랬죠. 다른 나라는 백신 접종하고 있죠. 게다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 전 국민 거의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이 백신을 접종을 안 하고 간다? 난리 나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날짜도 정해져 있죠. 방식도 정해져 있죠. 누가 올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백신 맞고 가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본이지, 그건. 그러니까요. 1월달에 이미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데 청와대에서 맞겠다 안 맞겠다고 밝히질 않은 겁니다. 게다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3월 3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아니다. 공개접종 사실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3월 4일에는 맞겠다.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냐? 자, 문재인에게 이거 예외 규정이 있다. 이거 예외가 된다. 그래서 이거 문재인이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겠다. 우선 접종 대상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 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청와대에서 G7 정상회의 때문에 접종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국익과 관련된 필수적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우선 접종을 하는 내용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 되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미 이걸 가는 건 결정이 난 게 1월 달이에요. 네. 근데 갑자기 두 달이나 넘어가지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 아니 그땐 안 가려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가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공식 초청한 국가인데. 아, 그러니까요. 게스트로. 그러면 이미 1월 달에 결정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럼. 근데 이거를 이제 와서 결정한 겁니다. 이게 어제 결정났어요. 어제? 네. 어제 이게 보건당국이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보면 두 달이나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있다가
보건당국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문재인이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고 지금 예상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금 언제냐? 3월 말에서 4월 초라는 거예요. 진짜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이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다고 치면 이게 8주 동안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한 번 맞고 8주 뒤에 한 번 더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하는 게 아무리 늦어도 3월에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왜? 두 달이나 걸리니까 2차 접종을 하려면.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어차피 맞겠다면 지금 맞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맞으나 3월 말에 맞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국내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잖아요. 맞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예외 지금까지 시켜준다. 아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추진단이 예외 적용까지 적용해 주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더 나가서 문재인이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맞으면 되잖아요. 맞아. 일찍 맞는 게 낫지. 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말에 맞을 것 같다. 3월 초에 맞을 것 같다. 그때 화이자 들어오나?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아봤어요. 어떤 게 있냐 보여드립니다. 자,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돼서 문제가 뭡니까? 65세 이상과 공고가 안 됐잖아요. 어디서 공고가 안 됐냐? 미 FDA에서 공고가 안 된 겁니다. 즉 미국의 보건당국이 화이자 아니 그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에게는 아직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국내에서 논란이 있었고 65세 이상에 대해서 이 정권이 일단 보류시켜 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 자, 그런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오냐? 그게 바로 3월 말에서 4월 초라는 거예요. 자, 보여드립니다. 미 백신 총괄하는 사람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쯤에 승인이 날 것 같다. 당시 작년에 발표합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에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권고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뭔가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말이라 그럽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허가가 나오는 게 3월 말일쯤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은 문재인은 미국의 FDA의 안전성 승인이 나면 그렇지. 그때 가서 맞겠다는 겁니까? 확실히 입장됐을 때 맞겠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그냥 맞아라. 아 그러니까요. 전 그게 궁금한 겁니다.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 굳이 3월 말이냐? 그게 지금 맞아도 어차피 아 그러니까요. 말할까. 그게 왜 굳이 그리고 미국 FDA 승인이 발표날 것이 예상되는 그 3월 말이냐? 왜 이게 똑같느냐? 저는 그 말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맞을 거라면 지금 당장 가서 맞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백신이 없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넘치잖아요. 게다가 뭐 있어요? 의료진 있죠. 주사기 있죠. 다 있잖아요. 못 맞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그 미 백신 총괄하시는 분이 그때 작년 12월에 발표할 때는 4월경 뭐 이렇게 얘기했지. 매달 매달 똑부러지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 아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 아니 근데 그게 네. 이제 그때쯤이라 그런 거지. 네. 이게 그때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게 또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약간의 그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안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또 떨어져. 그러니까 저는 못 가는 거지 뭐 저게 G7.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아니 맞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건당국에서도 맞힌다면서요. 된다면서 예외적으로. 그럼 지금이라도 맞으면 여기 있지 주사기 있지.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굳이 3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어디 갈 것도 맨날 청와대에 있는데.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게 벌어지냐면 이 정권이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냐. 4월부터 고령층 접종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은 그 고령층에 속하는 거죠. 65세 이상이니까. 그렇지. 자, 4월부터 고령층을 접종을 하는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화이자 백신이 50만 명분이 3월 말에 도입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얼마 없었습니다. 우리가 5만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맞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3월 말에 50만 명이 더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연관성을 보십시오. 문재인이 포함되는 4월부터 고령층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화이자에 대한 50만 명분이 3월 말에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화이자 50만 명분이 3월에 먼저 도입이 되고
4월부터 고령층 접종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미국에서 FDA에서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 문재인은 뭘 맞을까요? 화이자를 맞겠지.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본인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미국 내에서 허가가 안 납니다. 65세 이상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뭘 맞을까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지금 맞으라는 거예요. 지금 맞으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딱딱딱 들어맞잖아요, 날짜가. 너무 딱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굳이 왜 3월 말이냐. 지금 맞으면 되는데. 그래서 혹시나 미국 FDA에서 허가가 안 나면 혹시나 이거 문제 삼아서 민주당이나 대깨문들이 야 위험하대 이거 지금 65세 이상인 우리 문프 맞히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화이자 맞히셔야 됩니다 라고 말이 나올까봐 제가 미리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국가 지도자란 측면에서 물론 안전성 있는 걸 맞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굳이 문제 있는 거 맞을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맞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다른 걸 맞겠다 이러면 그 어떻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해외 다른 그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가서 맞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하고 내일 뒤집고 내일 얘기하고 안 맞고 뭐 이거 맞는다 저거 맞고 이러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을 하고 스스로 가서 맞으려 하겠습니까? 이런 걸 지도자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이 3월 말에 백신을 맞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화이자가 이제 3월 말에 들어오니까 혹시나 FDA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허가가 안 날까봐 그러면 화이자로 접종할 수도 있겠다. 또는 이 안전성 문제도 좀 더 지켜보고 맞으려는 거 아닌가. 이건데 이걸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또 다른 분석은 4.7 재보궐선거에서 이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백신을 맞는 폼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선거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대동을 해서 뭐 같이 옆에 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쇼를 벌이는 거 아닌가라는 좀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맞겠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도 아스트라제네카 맞겠다고 하고 추진단도 맞히겠다면서요. 청와대도 맞는다고 발표했고 그럼 지금 맞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3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은 한 명 맞출 분량은 있잖아요. 솔직히 맞으면 되는데 이걸 왜 계속 질질 끌고 언론 발표에는 3월 말 4월 초라고 나오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제가 미리 말을 합니다. 만약에 꼼수 부리면서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고 화이자 맞으면 진짜 저는 그거 와 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상상도 안 가요 진짜. 국민들이 핑계를 대겠지. 저는 국민들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안 갑니다. 상상도 안 가. 이렇게 지키지 못할 말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뭐 얘기하려고 자꾸 뒤집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주는 거 맞아야 돼요. 그럼.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은 백신 선택권을 갖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FDA에서 허가가 안 나요. 그럼 문재인은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고 화이자를 맞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은 선택하는 거죠. 아스트라제네카냐? 화이자냐?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국민들이 과연 지켜볼까요? 난리 나죠. 열받죠, 진짜. 제가 볼 땐 이거 진짜 거꾸로 섰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은 민주당과 대깨문들이 여론 호도하려고 하겠죠.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에서 문제 있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여론 호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FDA에서 승인이 나서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혹시나 그게 허가가 안 나서 문재인이 화이자를 접종하게 된다. 아, 저는 진짜 그 민심 저는 그래 걱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자, 이제 방송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그 현역 때 보건복지부와 시각청을 출입했던 경험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방역당국과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손상TV가 호소를 합니다. 지금 현재 백신 부작용도 그렇고 사망 뭐 원인도 그렇고
또 저 해외에서 생긴 뭐 백신 그리고 코로나까지 다 어느 정도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냥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 이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까지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이 나온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 이러이러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망 이런 게 있다고. 그럼 통계표를 잡아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이후에 사망자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뭐 어떤 경우가 될지 이래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진실을 알려주어서 국민들이 그게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대비도 없이 무조건 가서 개걸리 같은 게 맞아가지고 맞고 난 뒤에는 사망하면 아무 책임도 안 주고 그냥 그거 다 기저질환이에요. 백신하고 관계없어. 그럼 국민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제가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순서를 놓쳤는데 자 다음 재보궐선거가 날짜가 4월 7일입니다. 그럼 저는 문재인이 혹시나 4월 7일 이후로 맞을 수도 생각을 해요. 4월 7일 이후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문재인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못하잖아요. 화이자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이자에 대해서 맞긴 맞아야 되는데 재보궐선거 전에 맞으면 난리가 나요. 그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 보도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라고 돼 있어요. 4월 7일은 4월 초입니다. 자, 4월 초에 맞고 두 달 뒤에 맞아야 됩니다. 그럼 두 달 뒤면 며칠입니까? 한 6월 7, 8일 정도 되겠죠. 자, G7 정상회의가 언제라고요? 6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날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모든 다 정황을 봤을 때 뭔가 딱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한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맞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 이러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만약에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뭐 긴박하게 맞아도 상관없어요. 사전에 맞아서 혹시나 벌어질지 모르는 그 부작용을 대비해서라도 그게 대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맞고 이틀 후에 정상회의 갔다 거기 가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요. 감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맞아서 뭐 사소한 부작용이 있으면 그거 대비하고 해서 정확하게 항체가 결실이 되고 진짜 이상 없다고 할 때 해외 가주는 게 맞는 거지 국가 정사라면. 그리고 안 맞을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구멍만 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3월 말이고 4월 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월 말에 미국 승인이 나오는데 그때를 왜 같은 날짜냐. 더 나아가서 3월 말에 화이자가 50만 명이 들어오는데 왜 하필 그때냐. 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맞아도 되는데 왜 굳이 3월 말에서 4월 초냐. 전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뭐 한 번 맞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건 두 번을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격주가 8주 차이가 있어요. 한 번 맞고 두 번 후에 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진짜 맞을 생각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말 아스트라제네카는 진짜 더 맞을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면 쇼도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요. 선거 앞두고 쫙. 그러니까요. 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3월 말인가 4월 초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3월 초와 3월 말과 3월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계획이 돼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문재인이 백신을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 더 나아서 어떤 백신을 맞을지 그리고 언제 맞을지 이걸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G7은 6월 11일이라 그랬어요? 네, 6월 11일. G7은 없을 것 같으면 언제 맞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G7은 이 국가적, 이 국경이 딸린 문제이기 때문에 안 맞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안 맞고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안 맞은 나라들이 좀 있어요. 정상들 아니, 중에서. 아니, 모르지, 이제 또, 거기 네. 또, 화이자 가져와서 맞고 갈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있는데.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고, 일단 문재인만 우리는 본 적죠. 문재인만. 비대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예, 일단 문재인만 보고 그래. 왜 3월 말이냐 4월 초냐 말씀을 드리고 제가 3월 말과 4월 초에 어떤 일들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들이 될 것 같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지켜봐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지금 다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 첫째 어떤 백신을 맞을지 둘째 언제 맞을지 셋째 이겁니다. 또 어디서 맞을지도 중요합니다. 자, 사실 백신 얘기는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고 끝내야 됩니다.
뭐 더 이상 왈가부 참 뭐 더 버틸 것도 없고 더 깎을 것도 없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자, 뭐 어찌 됐든 간에 백신 사고 때문에 사망하는 분들의 그 현실을 보면 이게 내일을 보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면 많을 텐데 그 걱정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음을. 그러니까 이게 백신 사고라고 말하면 또 가짜 뉴스라 그래서 또 이 신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신 사고가 아니고 백신 의심, 네, 의심 사례. 백신 접종 후 의심 사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제멋대로 못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됐어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힘내시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